카메라에 고착됐다. 2002년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치한 무인 카메라로 다시 반달가슴곰의 신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그대로 두면 근친 묘묘와 서식집 파괴로 2020년경 멸종될 것으로 파악됐고 개체군의 보강이 시급했다. 종보건 기술원은 2004년부터 토종 반달가슴곰과 동일한 유전 형질을 가진 반달가슴곰을 러시아와 중국, 북한에서 들여와 지리산에 방사했다. 그 후 방사한 곰들의 행동권 모니터링, 행동 특성 파악을 위해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곰의 위치를 추적하고 있다. 자체 증식을 통해 공원 사업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계기가 된 것이다.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생태계는 결국은 사람들도 건강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 나갔다가 불법 역구에 이제 걸려가지고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를 입은 건강한 여우도 야생에서는 살아가기가 어려운데 다리 하나가 절단되거나 이런 장애를 입게 되면 살아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우들은 다시 해수를 해갖고 와서 이 좁은 공간에서 끝까지 저희가 보호를 합니다.